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이 비디오 대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디오점 체인인 시네타운이 6일부터 12일까지 비디오 대여 순위를 집계한 결과 9일 출시된 영화 괴물이 비디오로 출시되자마자 단숨에 정상에 올랐는데요. 2주 동안 정상을 지켰던 뚝방전설은 괴물에 밀려 2위를, 괴물과 같은 날 출시된 슈퍼맨 리턴즈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DVD 대여 순위에서는 지난주 3위였던 다빈치 코드가 1위에 다시 올랐고, 슈퍼맨 리턴즈와 비열한 거리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